안녕하세요. 저는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의 극장운영부 임나래입니다. 저희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은 고객들의 관람권을 보장하되 보다 안전한 관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극장에 굉장히 많은 출입구가 있지만 현재는 극장별로 하나의 출입구씩 일원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객분들은 이 통로를 통해서 극장으로 들어오시게 되고요. 관객분들이 일원화된 출입구를 통해서 입장하시게 되면은 열감지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37.5도 이상의 체온을 가지신 분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비치되어 있는 체온계로 별도의 체온 측정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럼에도 열이 37.5도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에는 저희 극장에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특별 방역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연이 없는 월요일마다 주 1회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약 20가지 정도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소독으로 무대, 객석, 분장실, 사무실 등등 사람들이 방문하는 모든 곳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전문 업체를 통한 특별 방역뿐만 아니라 하루에 두 번씩 저희 자체적으로도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역은 끝났고 사무실로 이동해서 다른 모습들 보여드릴 텐데요. 이곳은 평소에 관객분들이 오실 수 없는 백스테이지, 무대 뒤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저희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분장실이고요. 배우나 스태프분들은 이쪽을 통과해서 로비 공간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곳은 아르코 예술극장이었고 이제 대학로 예술극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공사 중인 건물로 오해하시는데요. 공사 중인 건 아니고 건물의 컨셉입니다. 대학로 예술극장도 모든 출입구를 일원화해서 이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객분들은 아르코와 마찬가지로 이 열감지 카메라를 통과해서 건물 안쪽으로 입장하시게 됩니다. 이곳은 대학로 예술극장입니다. 아르코와 마찬가지로 방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로 예술극장 안에 있는 중년습실입니다. 저희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는 총 5개의 창작 공간이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3월부터는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도 꼼꼼하게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코로나 의심 환자분들께서 잠시 대기하실 수 있는 별도의 공간입니다. 발열 체크나 별도의 문진을 통해서 혹시 코로나 의심 환자로 생각이 될 경우에는 이곳에서 타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대기하시게 됩니다. 공연을 위해 수개월간 준비하신 공연 단체와 그 공연을 관람하고 응원하시는 관객들을 위해 3월, 4월 동안 총 13편의 공연이 무대에 올라갔고 온라인 생중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공연 회차를 축소한 단체에게는 대관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의 코로나 극복 현장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희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연 단체와 관객분들의 협조, 그리고 공연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꽉찬 객석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